별게 다 걸리지 않아. 근데 사람이 일이 꼬이면 이렇다니까. 일이 꼬이면 뭔가 꼬이려고 꼬여. 그냥 청춘을 돌려다오 한번 가겠습니다. 네. 오줌 싸러 가는 거예요? 거기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 앉아있다 오줌 싸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체력 경쟁. 이렇게 된 거, 아이고, 땀 나는 눈썹 떨어지려고 그래, 한쪽이 지금. 땀이 눈구녕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우리 식구들 다 나와가지고, 북장구 한번 치자고요. 예. 그래, 혼자 하는 것보다 어차피 시부랑 똑같이 놀아가는데 나만 개고생 들어가서. 나이 들었건 안 들었건 어차피 똑같이 해야지. 아, 무리할 필요 없네. 냅둬, 더 먼저 가지고 발목 부러져 뒤지든지 말든지 거의 신경 쓰지 마. 냅둬, 나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지금. 죽는 게 훨 낫지. 죽을 때는 이, 오늘 같은 날 죽어야 되지, 라고 땅파기 얼마나 좋아하지, 라고. 겨울에만 죽지 않으면 돼. 겨울에만 죽지 않으면 돼. 자, 이제, 자, 우리 식구들 다 나와가지고, 북장과 한번 모셔드릴게.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도 뭐, 끝까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래도 재미는 없는데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갈 데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돌아다녀봐야 뜨겁기만 하고 다리 몽기만 아프고 한 곳에서 한 우물 파는 게 훨 나. 한 우물 파다 보면은 뭔가 또 얻는 게 있거든 사실상.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이재주 품만님 나오시면은 우리 엄마들 저기 혹시 기저귀 가지고 왔나? 웃으라고. 엄마들은 옛날에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요실금이 생기지, 요실금이. 근데 요실금 생길 때 운동 반복이 딱 하나가 있어. 앉아가지고 똥구멍을 갖다가 힘줘.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그 세 번, 아, 이따 집에 가세요. 지금 여기서 하지 말고. 표정만 뭐. 그 세 번, 하루에 세 번씩만 하면은 그 요실금 금방 없어진대. 예, 운동 방법이 그거 딱, 그게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요. 뭐 그지가 뭘 알겠어. 내 마음대로 어떻게 얘기야, 그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주니까 내가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로 갈까요?
난타친다니까 얼굴이 다 찌그러진 인상들이 미안해요 날 더운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자 준비됐어요? 순정으로 한번 예? 뭐 이렇게 허지다니는 자꾸 오늘따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또 혹시 주실 분 없으세요? 사람이 예, 사람 나도 딱 보고 있어 내가 뭐 눈구녕이 작다고 사람 나는 사람 얼굴 잘 안 쳐다봐 손을 보지 알고 있으면서 천천히 가는 거야 이거는 빨리 받으면 안 돼 천천히 받으러 가야지 좀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다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 죽겠네 아버지 죄송해요 대가리 좀 좀만 쳐주실래요 돈 받으러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디 갔냐? 너 돈 어디 갔어 금방? 어? 아이씨 거기 숨었지 아이 거기서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쑥스러운 거 많이 타시는구나 예? 아이고 예? 아이 조금이면 어디 안 주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원이죠 이게 만원이면 엄청 큰데 요즘 땅을 파봐 돈만원이 나오나 예? 그죠? 이거 큰 돈이야 우리한테는 죽어라 우리는 개고생할 필요 없거든 죽어라 개고생이 옆 팔면 뭐 얼마 남지도 않는 거 하나에 3천원 팔면 2750원 분이 안 남아요 이거는 그냥 거저다 물건값도 안 들어가잖아 고마워요 부마리라도 한번 맞으면 돌씨 악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서비스로 엄마도 듣고 싶지 자꾸 자꾸 이 희한하지 이 새끼는 이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 지금 엄청 궁금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잠도 못 잤지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내일 끝나면 내일 비 온다니까 일찍 끝날 거예요 끝나면은 저기 엄마만 살짝 한번 만져보게 해줄게 차 뒤로 와 차 뒤로 와 알았지? 네? 아이고 얼마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주 나 웃는 모습만 보면은 기분이 좋더라고 자 순정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북장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힘내라고 소리 한 번만 크게 질러주세요 혹시 뭐 내 몸이 아이고 내일이나 모레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되고 오래 사실 분들은 이렇게 박수도 함성하고 이런 데 나와서 소리를 많이 질러야 폐활량이 높아지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대요 특히나 나이 드시면은 폐활량도 적어지지 우위 자체도 또 좁아지지 그죠? 그럼 자꾸 이런 집에서도 소리 지르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런 운동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집안에서 어깨도 살살 흔들어 가면서 박수도 치고 막 노래도 한번 해보고 그게 운동의 최고요 뭐 다른 거 운동 없어요 휴트니스 같은 데 가봐야 그 아무 쓰레 그 근육만 키워줄 뿐이지 이 사람 몸하고 틀려 뭐 새벽에 아침에 일찍 개천에서 그 여자들 그 뱃살 뺀다고 지랄하고 운동을 하는 거 봐봐 주둥아리 다 틀어맞고 누구냥만 멜뚱멜뚱 쳐내밀어 주지 그 뭐 운동이 되겠어 왜 운동이 안 되는지 새벽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워낙 많잖아요 자동차 배기가스가 밑에가 딱 가라앉아가지고 그걸 내가 다 먹고 다니는 거예요 먹고 다니는 거 그렇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어떤 여자들 이런 여자들 아침에 보면 과관이에요 과관이 아니 우리 아버지들은 어때 아버지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뱃살 빤다고 한 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앞에 이만한 통나무 거기서 이러고 있어 왜 거기서 그 길을 하느냐고 집구석에서 잘해주지 아 밑에가 달았어 하도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쇳덩어리도 한 10년 쓰면 녹슬어가지고 갈고 닦고 조이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 몸뚱아리가 80년 90년 썼는데 그게 쇳덩어리보다 강하겠냐고 운동은 천천히 이렇게 거지들 보면서 박수치고 어깨 흔들고 소리도 한 번씩 질러가면서 그게 최고의 건강이야 알았죠? 우리 소리 한번 크게 한번 질러보자 자 우리 다같이 박수와 함성! 가자!
지금 왔어요? 네. 앵콜 하는데 해야 돼? 말해야 돼? 앵콜 하는데 해야 돼? 말해야 돼? 아이씨, 대불안하네, 진짜. 그러면은, 나 혼자 가위침 한번 줄게. 예? 네? 가위침 한번 줄게. 빠른 노래가 뭐 있어요? 예? 네? 아, 사랑 한번 갑시다. 사랑. 너무 혼자 해야지만. 내가 혼자 독립을 하던 거 해야지. 아유, 나 이 좋은 새끼들하고 같이 살려고 힘들어. 괜찮아요. 5분 있다 하라는데 숨 잔다고. 새끼들 쳐다보진 않잖아. 아유, 이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이러면 힘들다니까. 자, 사랑아 주세요. 한번 갈게. 감사합니다.